성공님은 누구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에 빠진 거 근데 내가 어차피 봐도 바뀔 수가 있어. 네,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난 최대한 많이 나오고 뒤로 돌아갈 때도 뭔가 이러고 아, 네, 네. 네. 항상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마지막에 땀이 마르고 나서 수정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끝까지 안 말라서 그냥 마지막에 딱 받고 올라가는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일단 모니터링 영상을 봤을 때 꽤나 카메라를 잘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근데 또 생방 때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임기응변을 잘 하고 인체 시력을 키워놔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거 안 먹으면 좀 안 좋습니다. 아, 제가 사실 어제부터 쇼케이스 때부터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긴장해요. 쇼케이스 잘하는데 말이요? 아니 저 그거 안 나서 멀티가 안 돼서 연습해서 하니까 그냥 멀티는 또 연습해서 하니까 뭐, 똑같은 말 지금 계속 하고 멤버들 가자. 같이 모니터링 해서 또 내일 있는 음방 때 또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려야 하니까 숫자가 다 같이 또 피드백 하기로 했습니다. Oh, I don't care what they say. 예열하고 있어요. 다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안 내려가면 너 플랭크 200분으로 혼내줄게. 어, 약간 된다. 원준이가 잘 못하는 걸 찾았어. 안 돼요. 리본 된. 그러니까 엔딩 포즈를 할 거야? 말 거야? 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준비하고 있어? 네. 생각했어? 네, 안 할 거예요. 새벽 6시 45분. 저희는 새벽부터 무대 준비를 위해 지금 아침 9시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 이상 거예요. 이 머리에서 빠진 거잖아. 머리 색깔 여기서 묻히지 말라고. 저번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머리색깔 묻혀가지고. 와 근데 진짜 네. 제이도 여기 자기가 블루베리 쓰면서 나한테 막 그런 거 있어. 진범. 내려갑니다. 머리 다시. 그래도 약간 적응됐어. 민홍아. 네. 민홍이 생일이라고 홍보해줄까? 복도에서 예의 바르게. 안녕하십니까 이부입니다. 오늘 아니. 피부 이인홍 생일입니다. 아니. 축하해 주십시오. 안돼. 오늘 이동이가 각 저희 단톡방에 위시리스트 올렸거든요. 뭐였는 줄 아세요? 아파트 한 채를 올렸다. 하승이 형이 사주기로 했어요. 하승이 모형 사줄게. 아니 진짜 방금 헛것 분리를 한 줄 끼고 있으니까 벤이 나오는 거 같은 거죠. 병이 왜 나오는 거 같지? 이러는데 원준이가 틀고 있는 거 같아. 우리 며칠 기억력 같아. 어? 이거 왜 기억력
안 귀여워. 여기서 큰 게 대안.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현우 화이팅. 오늘 조금 가보자고. 끝났습니다. 3. 끝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아무래도 인기 가요 녹화는 처음이다 보니까 잘했다.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나왔는데 부탁드리고 팬분들께 인사 한 번만 더 드려도 된다 하셔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저 소풍이 하나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매점에서 주셨어요. TV팀 반갑습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인기가요 동천 매점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대표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로 핸드폰 선물. 대박. 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1위 가수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내 얘기. 매점에 등촌 매점에 그게 TV 데뷔 축하드립니다라고 써있었어요. 네. 대박 대박. 로고로 써주셨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이제 그 아이에서 약간 좀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저의 변화 지켜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데뷔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후발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다리 탄 게임이 이거 모든 갈갈벌 지고 모든 사다리 타기를 게임 관계자분하고 원준이랑 약간 자, 지금 순서 정확해요. 뭔가 있어요. 순서 장원은 갈갈벌. 원준이가 계속 후발대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후발 받아요. 오 나 후발! 아 후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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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 4번 누구야? 자기가 숫자 모르고 야! 형들! 안녕하세요? 3명? 정말 오늘 최고의 생일을 맞이한 것 같아요. 후발 때까지 형이었다? 형이 겨가지고 버튼 눌렸어. 안녕! 안녕! 첫 금방 끝! 내일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멘트 한번 해볼까? 네, 연락 와가지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휘브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휘브가 데뷔 앨범 컷 아웃으로 심플리 케이팝 콘투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곡은 청량 찬란한 데뷔를 찬란한 시작을 어떤 강한 백 무대 같이 가보실까요? 인형만 하고 바로 나가. 이렇게 전 춘장입니다. 튜닝을 하지 않았어요. 오른쪽 팀 로고, 오른쪽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 아예 안 들려요. 저는 클래식. 안녕하세요, 휘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휘브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휘브입니다! 좀 강한 백 무대 같이 보러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넓었어. 너무 긴장되네요. 뭐 돌려보고 해서 여기 괜찮습니다. 심플리 케이팝 왔어요. 여기서 빡. 심플리 케이팝 녹화는 처음. 야, 왜 다 일로 가 졸로 가야 돼. 여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일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마이크가 제 입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꾸 빼느라고 탁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신경이 내요 척. 계속 아무 일 아니었던 척. 얘는 싸우면 안 되는데 두 번 쳤는데 한 시간 충분히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일단 성공리에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냈으니 성공리에 끝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보이는 쏙쏙 찾았거든요. 저 꿈에 그리던 무대, 첫 무대를 해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저희 그룹에서 제가 단신에 속하는데 저보다 큰 이제 월등히 큰 사람들 있으면 카메라가 안 보여요. 제 파트인데 여기를 봤다가 분명히 여기였는데 여기 진본명이 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약간 아쉽긴 한데 아직 뱅이 남았으니까 뱅은 이제 이농이 원준이만 잘 피해가면 되는데 다른 아이돌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합니다. 갑자기 인이어에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 형들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중간에 나가서 마이크팩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일단 직캠 들었지? 자 리허설 누구라고? 원준 인상했죠? 인상했어 인상했어. Wanna black? 끝냈다. 끝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냈어요. 형 여기 어디 어디 저희가 해냈어요. 세월호 완료. 끝났어요. 다음이 왔네요, 여러분. 빠이. 형 뭐야? 몰려서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돌아왔다 아이들 보고. 오케이. 자, 다음에요. 다음 녹화 때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